에? 아, 예술의 전당에 또 저렇게 있고. 저 입장 되나 저렇게 있고? 다행히 되더라고. 네 그림 어딨어? 네 그림 어딨어? 그림? 뭔 그림? 뭐야? 그림은? 아니, 후가 그림도 그려요? 이거? 예술의 전당에 후 그림이 있어요? 저거예요? 와. 에이, 설마. 저게 그렸다고 저거? 어머나, 야, 못하는 게 없네. 진짜네? 진짜 그러네. 아, 얘가 그림까지 그렸어요? 예술의 전당에 걸 정도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림이 아이디어가 좋네. 야. 우와, 대박인데? 와. 솔직히 이제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이벤트지만 제 그림이 일단은 예술의 전당,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예술의 전당에 전시되어 있다는 게 처음에는 봤을 때 좀 신기했고. 영화가 썼어. 영화가. 응, 이것도 형이 그린 거야. 그래요? 괜찮아? 안 나고요. 어, 그래? 아, 고마워. 형이 만약에 이거 팔면 살 거야? 만 원 어때? 이야. 그래요. 만 원 괜찮아? 네. 우와, 대박인데? 만 오천 원은? 네. 우와. 5만 원. 아. 귀여워, 안 돼? 귀여워. 아니, 귀여워. 그럼 만 원으로 하자, 만 원. 네. 알았어. 고맙다. 와, 팔았어? 만 원. 아, 어, 그 자리에서? 예약하고 갔어, 예약. 예. 오! 오! 올라갔네. 여보, 여보. 벌써 지금 하트 내가 단 거 아니야, 이거. 벌써 한두 개씩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림 30개 중에서 한 몇 개나 팔릴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다 팔리면 한 21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 거죠. 7천 원. 개당 7천 원이면 싸다. 그죠?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죠. NFT는 어떻게 됐어? 그, 어, 어, 뭐야? 내 거 누가 보기는 했어. 하트가 달려있어. 야. 아직 안 팔렸어. 하여튼. 그래? 하트만 달렸지. 올린 지가 아. 지금 26일인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팔렸어요? 왜? 팔렸어? 오? 팔렸어? 봐봐. 오? 팔렸나봐. 어, 네. 어머. 어, 세일! 팔렸어! 팔렸어! 어, 잠깐만. 됐다. 어, 7시간 전에 팔. 야, 7불이네. 7불 팔렸네. 오. 이거 두 개 팔렸네. 아, 그래. 두 개 팔았어. 와. 수익 있어. 그러면 7천, 7천 원이면 6만 원 뭐냐? 7천 원이 넘지. 지금 이게 7불이니까. 야. 아, 하나로 따지면. 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 안타깝다. 그거는 제가 조금만 더 한 다음에 해줄게요. 알았어. 아직 이게 전 재산이라.